이 땅에 1200만 명이나 되는 서류 미비자들이 오늘도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주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인 공동체를 들어서 이민자 보호교회로 세워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저희들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끝까지 약자의 편에 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이민자 교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. 우리 이민자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생계의 터전에서 피땀 흘려 얻은 소득을 이민자 보호교회에 사랑하는 서류 미비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헌금입니다. 이 헌금이 주님 진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정성껏 드리는 이 헌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오늘도 이 헌금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억압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오늘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희망의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